얼마 전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오늘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해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장질서전략실장이 한국 대표로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WTO 제소가 굳이 필요하냐라는 식의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가 그 중심이라고 봐도 좋은데요. 이들은 WTO 분쟁 해결 절차 및 현황 등을 설명하며 국제기구를 통한 문제 해결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비판했습니다. 과연 진짜 의미가 없는 걸까요? 이에 대해 뉴스톱에서 상세하게 팩트체크를 진행했는데요. 제가 핵심만 요약해보자면 먼저 조선일보의 일반 이사회에선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라는 의견은 WTO 제소 자체가 의미 없어 보이게 만들려는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WTO 분쟁 절차를 보면 제소가 이뤄진 후 분쟁 당사국은 협의 요청 사유를 서면으로 일반 이사회에 통보하고 양자 협의가 결렬되면 당사국 요청에 따라 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분쟁 해결과 관련해 실질적 결정을 내리는 건 패널과 상소기구지만 이를 설치하고 승인할 권한이 바로 일반 이사회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WTO가 일반 이사회를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고 규정한 이유이기도 하죠. 쉽게 말해 일반 이사회가 직접 의사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 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민감한 분쟁 사안에 대해 당사국들의 논쟁이 수차례 공개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이 중 대표적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있죠. 두 번째로 절차가 오래 걸리고 상소기구도 휴업 상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주장은 최종 판결 과정이 오래 걸리니 국내 산업계에만 피해가 커질 거라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장기전은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 아시죠? 그것도 판결까지 총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WTO 제소에만 매달린 것도 아니죠. 지난해 WTO 제소 건수가 38건이나 되기도 했고 트럼프 행정부만 하더라도 취임 이후 10건이나 WTO에 제소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당장 우리나라가 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도 당당하게 이겨서 지금 후쿠시마산 수입이 금지되었는데 도대체 뭐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공론화해서 자유무역을 주장해온 일본의 이중성을 회원국들에게 알리고 국제적인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도 꽤나 중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쯤 되면 문제는 WTO 무용론이란 프레임을 계속 생성하고 있는 조선일보 측과 일부 정치인들이라고 보는데요. 일본의 부당한 행동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한 와중에 열심히 일본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하고 옹호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몇몇 자유한국당 정치인들, 어찌 보면 일본에 고마운 게 딱 하나 있네요. 이참에 저런 사람들 싸그리 걸러낼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친일을 외치며 사실상 매국 행위에 가까운 짓을 벌이는 사람이 없는지를 말이죠. 그나저나 조선일보는 또 거짓말했네요. 아휴, 이래도 저기가 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